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리는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최원재 선생님 초음파 정리입니다. 우리 최원재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원재 초이. 37세 남성으로 타이레놀에 의한 독성 간염에 의심돼서 내원환자입니다. 초음파 검사상 담낭의 저부에 라운드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담낭 저부에 보시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있고 요 저부에 이 로켓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에 의한 원형의 저에코 부분이 있고 담낭 벽에 뷰가 보입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상 벽 뷰에 헬리오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견을 봐서는 담낭 저부에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담낭 저부 성근 종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칼라 도플러의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거나 또는 B모드 상의 코메트 테일 에코가 보이면 더 우리가 담낭 저부 성근 종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안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수서 심장 초음파 제61기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7월 26일, 28일, 30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정원 5명으로 진행하고 초음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는 요 담낭 저부의 병변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도가 약간 맞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선상 고액근의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담낭에 이렇게 오블라이크 스캔이죠. 저부에 라운드한 구조물이 보이고 여기에 동글동글하게 저에코 내지 무에코는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에 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한 구조물인데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추정이 됩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여기 안에 헬류신은 없습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면 훨씬 더 진단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각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GB의 푼더스 부분에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추정이 됩니다. 예, 좋은 정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